내전에 빠진 수단 군벌들이 휴전을 72시간 더 연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런데도 곳곳에서 무력 충돌이 벌어지면서 무고한 민간인 피해만 커지고 있습니다. 원혜미 월드리포터입니다. 수단 정부군과 준 군사조직 신속지원군은 30일 자정부터 종료되는 휴전을 72시간 더 연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민간인의 안전한 통행과 구호를 허용하라는 국제사회의 요구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나 몇몇 지역에선 양측의 무력 충돌이 계속되고 있다는 주민들의 증언이 나오고 있는 상황. 말만 휴전일 뿐 양측의 무력 충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양측은 지난 15일부터 여러 차례 휴전에 합의했지만 대부분 지켜지지는 않았습니다. 수단 의사회는 지난 2주 동안 425명의 민간인이 숨지고 2,091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수단 보건부는 사망자 528명, 부상자는 4,500명으로 집계했습니다. 민간인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음에도 양측의 무력 충돌이 멈추지 않으면서 국제 구호 단체들의 우려는 커지고 있습니다. 유엔은 현 수단 상황에 대해 한계점에 이르렀다고 평가했습니다. 긴급 구호 물자를 운송하는데 어려움이 크다는 것입니다. 현재 수단은 대부분의 도시에서 물과 음식을 찾기가 어려워지고 의약품 부족이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수단 민간인들의 탈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2만 명이 서쪽 이웃나라인 차드로, 6천 명이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으로, 4천 명이 남수단으로, 3,500 명이 에티오피아로 탈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5천 명이 넘는 수단인들은 홍해를 건너 사우디아라비아로도 대피했습니다. 유엔은 지금까지 수단 자국 내에서 7만 5천 명이 도피했다고 밝혔습니다. 월드뉴스 원혜미입니다.